오늘 임당 검사하러 가는 날인데 오늘 24주 1일 되는 날이거든요. 근데 배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. 둘째라서 그런지 주위에서 나들면서 더 나갔다고 하는데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. 얼뚜 엄마 오늘 듣지 만나고 올게. 엄마야. 너무 달아. 재검뜨면 어떻게 해? 당 수치가 거기 이상을 약간 벗어났으니까 재검을 하는 건데 당 검사도 그냥 그날 하는 게 그 아까 디아솔을 먹은 것도 거북스러운데 재검을 하면은 그걸 아마 세 번인가 네 번을 먹을걸? 한 시간에 한 번씩? 하루 종일 찍지 않았나 그때? 그때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채연이 때 한 시간에 한 번씩 그거 계속 먹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빚고 결국에는 막 배고파가지고 난 배고프면 또 울렁거리잖아. 그래서 거기서 병실 줘가지고 잠깐 누워있었지 뭐 어지러워서. 그래서 너는 내가 볼 땐 100% 재검이야. 왜? 밤마다 그렇게 먹어대니. 밤마다 배고픈 걸 어떡해. 크래커나 그런 거 먹었어야 되는데. 아 나도 좀 무섭긴 해. 그래서 요 며칠간은 좀 달달한 거는 좀 덜 먹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먹어봤던 게 있기 때문에. 그러셨어요. 아 제발 제법 만들게. 이열검사, 당뇨검사 두 가지 있으세요. 누가 일주일 안으로 문자 드릴게요. 부탁드리세요. 이제 먹어도 되나요? 이상 있으면 전화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네. 5분 후에 붙여주세요. 그래서 초음파의 전원도는 60에서 80% 정도 되실 거고요.
지금 검사 진료 다 받고 나왔는데요. 지금 11시 40분. 아까 이공라떼 절반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배고파서 지금 토 나올 것 같아요. 104번 손님. 우리 거다. 오빠 치즈 스틱 있어? 어. 왜? 넌 감튀가 더 맛있는데. 감튀는 네가 뺏어 먹으면 되니까. 진짜 내가 어젯밤부터 어젯밤에 오늘 아침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밥부터 막 속이 별론 거예요. 뭐해? 오징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찍으려고. 아. 입맛은 어디 계세요? 여기요. 네. 감사합니다. 밥 접시 있으면 세 개만. 네. 나가면 찍어줘. 빨리빨리. 맛있냐? 맛있다.